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3박자 투자법이 뭔데? 야, 슈퍼개미가, 네가 무슨 슈퍼개미야? 이세무사는 누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3박자 투자법은 제가 쓴책 제목입니다. 4월 달에 출간을 해서 이제 책이 나온 지뭐한달좀 넘었고요. 사실은 책 부제는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성공을 부르는 밸런스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제가 바뀌었네요. 3000포인트 시대를 대비하자. 사실은 3박자 투자법 책을 완고를 했던 한 1월 말 2월 정도의 제 마음은 부제로 3000포인트 시대를 대비하자라고 적어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에다가 3000포인트 시대를 대비하자라고. 그것도 책 내용도 아니고 표지에 딱 박아놨다가 혹시 지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이 책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섰어요. 사실 재무관리 기본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만약에 제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책 제목에 3000포인트 시대를 대비하자라고 부제를 달아놨더라면 아마도 책이 좀더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이후에 노무라 증권을 비롯해서 몇몇 개의 증권사에서 3000포인트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을 이 책을 쓸 때, 제목에 또 쓰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야, 그걸 어떻게 믿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은 제책 가장 마지막 문장이 다가오는 3000포인트 시대를 대비하자라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제 책을 사서 확인하면 되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절반은 제 책을 이미 읽으신 독자 여러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절반은 아직은 책을 안 사보신 분일 텐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제 책을 사보게 되겠죠. 왜? 강의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이 강의가 바로 3박자 투자법을 교재로 저자 직강 강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어떤 뭐 문제집을 사서 풀거나 학원을 다닐 때 학원 선생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된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책에는 자기의 생각이 담겨 있고 자기가 만든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 서적 중에 뭐잘쓴 책도 있고 못쓴 책도 있지만 제가 3박자 투자법으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쓴 책이고요. 또그책 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책을 쓸 때의 가장 제가 목표로 세웠던 건 주식을 막 시작한 초보 투자자들이 읽기 쉬운 책이었으면 좋겠다. 동시에 주식 투자를 10년 이상을 한 투자자가 어떤 통찰력, 직관력을 배울 수 있는 책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근데 사실 책을 출간하고 나서 그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이. 야, 나 너가 쓴책 읽었어. 아, 그래요? 근데 선배님 주식 투자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식 투자 안 하는데 그냥 네가 책 썼다고 생각 말해서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주식이 하고 싶어지더라. 너무 책도 쉽게 잘 썼고 나는 그래서 주식 투자 계좌를 텄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주식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주식 투자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또 다른 예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강연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강연회에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된 시점에 책이 굉장히 너덜너덜해진 채로 제 강연회에 들어오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현직 펀드 매니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 생활도 10년 이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실 뭐 만부, 2만부 이상
있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내 책을 굉장히 투자 경험이 오래된, 그리고 주식 투자 세계에서는 뭐 선수라고 할수 있는 펀드매니저 분이 내 책을, 제 책을 읽고 또 저한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직접 왔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책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100% 다 이해하진 못하셨을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쉽게 쓴다고 썼지만 이해를 못하신 투자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저자 직강으로서 제 책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 책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4장의 제목만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총 24장의 제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저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내가 누군지.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친구를 처음 사귀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세무사이자 CFP 자격증이 있으며 또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한 실전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식을 오래 했다 이런 것보다 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키움증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최근 4년 연속 수상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세무사로서 세무법인 창조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대표 세무사로서 운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바로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제가 온라인 주식 투자 교육업을 목표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 설립한 회사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지만, 원래 사실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게 된 가장 첫 번째 계기는 주식 투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붙어였어요. 그래서 블로그,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을 2년 이상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카페,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를 역시 카페 매니저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제가 사실 지금 이렇게 뭐 비주얼이 나오고 있지만 소리로만 얼굴 없는 가수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얼굴 없는 전문가로서 팟빵 경제 카테고리에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이라는 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주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소개하는 거 아니냐? 좀더 얘기를 해봐라. 좀더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한지한 20년 된것 같아요. 98년, 99년 뭐 이때부터 했으니까 만으로는 아직 20년이 살짝 안된 정도. 주식 투자를 무엇보다 좋아하고요. 주식 투자에 너무 미친 나머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인지는 아시죠? 만약에 모른다면 모르시는 분은 주식 투자를 안 하셨거나 저만큼 열심히 안 하신 거죠. 주식 투자 오래 하다 보면 빨간색을 안 좋아할 수 없죠. 상승은 빨간색, 하락은 파란색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한그 주식병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간색을 무지 좋아하는 레드 매니아입니다.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 많이 벌었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예전에는 아, 그냥 벌었어요. 아니면, 아, 뭘 벌긴 뭘 벌어. 그냥 생활비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저도 대답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책의 부제가,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성공 투자로 가는 밸런스 투자. 뭐 이런 게 부제인데, 거기서 슈퍼개미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슈퍼개미라는 닉네임은 아무한테나 붙이진 않죠. 검증이 되어야 하고요. 거기서 말하는 검증은 뭐 주식 투자 강의를 잘한다, 똑똑하다, 경험이 뭐 30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5% 지분 공시를 하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잖아요. 뭐가 노출이 돼요? 아, 이 사람이 주식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5% 공시를 하면 저 사람 주식 꽤나 한 사람이네. 또는 아, 저 사람 주식으로 돈 좀 모았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슈퍼개미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쑥스럽지만 어차피 뭐 공시가 다 된 상황이니까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 다트 사이트에 공시가 된 상황이니까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5% 이상 지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너 돈 많이 벌었어? 아, 샘표식품 그 정도 갖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주식 잘해? 실전투자대회 4회 연속 수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야, 너 재무제표 볼 줄 알아? 아, 저 세무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야, 너 그렇게 잘났어? 약간 잘났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건 사실은 야, 너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 제가 솔직히 싫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은 건 10원도 없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뭐 금수저냐 흙수저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뭐 당연히 흙수저고요. 근데 뭐 흙수저라는 표현보단 어쨌든 부모님한테 10원도 물려받은 건 없고 오히려 제가 용돈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주식으로 돈을 벌었고 투자 기법도 좀 잘하니까 실전투자대회에서 수상도 했고 또 뭐 세무사로서 재무제표도 잘 볼 줄 알고 여러 가지 주식에 최적화된 그리고 그 최적화되기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신뢰를 좀 주었나요? 너무 좀 자랑만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랑이 아니고 이 강의를 끝까지 듣게 하고 싶어서 제가 약간 오버를 했네요. 왜냐면 강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강사 뭐야? 그 강사 뭐 할 줄 알아? 지가 뭐 알아?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면 절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강의가. 그런데 저 강사 진짜 저 강사 말이 맞네? 저 사람 말대로 해볼까? 이런 신뢰감이 있으면 그래도 강의를 듣고 나면 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좀 신뢰감을 주고 싶고 또 제 스스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제 제 자랑은 그만하고 그 다음은 이제 책 자랑입니다. 자, 3박자 투자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제목 위주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 위주로 보여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그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한 강을 한 장에 한 강씩 총 24번의 강의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24번의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3박자 투자법은 총 파트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파트 3개 중에 첫 번째 파트가 성공으로 가는 8T 성공 법칙입니다. 네. 성공으로 가는 8단계, 8T 성공 법칙은 제가 사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왜냐? 8T 성공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 T로 시작하는 8개의 단어를 제가 골라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T로 시작하는 주식의 단계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1장, 타입. 당신의 투자 타입을 알라가 바로 첫 번째 강의이자 이 책의 첫 장입니다. 두 번째 강의이자 이 책의 2장은 바로 텀, 당신의 투자 기간을 결정하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 기간을 결정해서 주식시장에 입문하시는 분들보다 입문을 한 후에 뭐 그냥 사서 좀 수익 좀 내볼까 하고 매수를 했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장기 투자로 접어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투자 전에 투자 기간을 미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2장 텀의 내용입니다. 3장은 트레이딩 개념을 이해하라입니다. 그리고 4장은 바로 버텀업의 반대,
탑다운, 통찰력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장은 트렌드. 우리 소위 야 트렌드, 너는 트렌드를 몰라, 너는 트렌드를 몰라 이런 말 하잖아요. 주식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트렌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를 알자, 시장의 흐름을 읽어라, 이게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6장 테크닉. 사실 야 제일 중요한 건 주식에서 종목 선정하고 매매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태까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나오지 않나요? 6장 테크닉, 나만의 기법을 개발하라. 7장, 자, 그 개발한 테크닉을 계속 훈련해야겠죠. 그래서 트레이닝, 반복해서 훈련하라. 야, 너 너무 영어 발음 나쁜 거 아니냐? 이래봬도 제가 캐나다에서 2년 살다 왔습니다. 근데 꽤 오래됐죠. 캐나다에서 살다 온 지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사실 발음 날라다녔는데요. 그러네요. 캐나다에서 살 때 이제 햄버거 먹으러 자주 맥도날드나 뭐 그런 햄버거 가게 가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요. 처음에 딱 햄버거 사러 갔는데 이제 발음을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번호로 시킵니다. 뭐 3번, 뭐 넘버 3, 넘버 4, 뭐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뭐라고 해요. 근데 그걸 처음에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영어가 귀가 조금씩 트이고서 알게 됐죠. 그래서 뭐 여기서 먹을래? 갖고 나갈래? 그래서 뭐 here to go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뭐 너 여기서 먹을 거니? 갖고 나갈 거니? 근데 그 짧은 단어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뭐 딴 말씀 드린 김에 하나 더 또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레스토랑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또 그렇게 와서 뭐라고 해요. 한국에서 밥 먹을 때는 그냥 주문해서 먹으면 끝나잖아요. 나갈 때 계산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 음식 하나 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알고 봤더니 괜찮니? 맛있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했으면 되는데 그걸 또 그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영어 공부도 마치고 왔는데 지금 발음이 별로 안 좋으신가요? 어쨌든 제가 영어 강사는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시죠. 자, 다음 8장은 try, 바로 시도하라, 그리고 또 시도하라입니다. 자, 이렇게 8장까지 우리가 8T를 배우고 내가 8T를 한번 주식 투자에 접목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8T를 알기 전과 굉장히 달라지시는 것을 느낄 거예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9구단을 외울 때 2단을 안 외우고 9단을 외울 수 있나요? 또는 9단까지 못 외우고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곱셈을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접근할 때도 단계별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접근을 해야 되고, 야 그런 거 누가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8T 성공 법칙을 만들어서 책에 저술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그래서 설명을 해야지. 지금 이 시간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이제 한 장을 한 강의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파트 2는 9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파트 2는 바로 이세무사의 8테크입니다. 아까 제가 파트 1의 6장에서 설명드렸죠. 테크닉, 나만의 기법을 개발하라. 그러면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나만의 기법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가르쳐줘야지. 그 가르쳐주는 게 바로 파트 2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법이라는 건 결국은 매수 종목을 선정하는 기법이 한 80-90%. 종목을 선정한 이후에 언제 살지 또는 산 종목을 언제 팔지가 뭐 한 10%, 많이 잡으면 20%. 그래서 역시 제 이세무사 8테크 파트 2도 총 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매수 종목 선정하는 기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나는 매수는 안 어려워. 근데 매도를 못 하겠더라. 내가 매도만 잘했으면 지금 1억이 10억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죠. 아니에요. 매수가 훨씬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투자자분께서 여태까지
매수가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매수가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매수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클릭을 했는데? 클릭은 직접 했을지 모르지만 종목 선정을 직접 하신 게 아니죠. 우리는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채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추천 종목과 매수 종목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보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것들을 본 이후에 내가 직접 검색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매수 클릭을 나가야 되는데, 보통의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죠. 아, 매수는 그냥 뭐 적당히 하면 돼. 거기서 말하는 적당히가 본인이 선정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매수를 정확히 해야죠. 어떻게 정확히 할 건데? 자신의 기법으로. 나만의 기법을 어떻게 만들 건데? 그게 바로 파트 2에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꽤 많은 기법들 중에 너무나 많은 기법들을 책한 권에 다 쓸 수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법들 8가지를 파트 2에 담았습니다. 9장부터 16장까지. 9장은 이 책의 제목인 바로 3박자 투자법이에요. 여러분들, 야 무슨 노래 제목 같다. 3박자라는 노래 없어요. 노래 제목은 바로 4박자죠, 4박자. 송대관 선생님의 4박자 있죠, 노래? 쿵딱, 쿵딱, 쿵따다닥닥, 4박자 속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 노래 못 부른다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수가 아니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 전문가니까요. 노래는 못 부르지만 주식 투자 강의는 잘 하겠습니다. 어쨌든 3박자 투자법 많이 들어봤는데 뭐 4박자, 뭐 4박자, 3박자, 4분의 3박자 뭐 많이 듣긴 했죠. 하지만 투자에서 3박자 투자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 썼고요.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가 설립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밸런스 투자 역시 제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박자 투자법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이유가 이 책에 다 녹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규 강의에서 3박자 투자법이 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저만의 기법은 10장 시가총액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초보 투자자들은 주가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그 주식 10만 원이라대? 그걸 어떻게 사? 나 1,000원짜리 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식은 주가는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늘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10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장에서는 사실 이 11장은 논란이 약간 있어요. 분산 투자가 좋은지 집중 투자가 좋은지 논란이 약간 있는데,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분산 투자가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11장 분산 투자 기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2장 상한가 매매 기법, 13장 짝짓기 매매 기법,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지금 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야, 상한가 매매 기법은 10년도 더 된 기법인데, 짝짓기 매매 기법은 그 연상법 아니야? 그거 나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 하신 기법들이겠죠. 주식을 만약에 5년 이상 저처럼 20년 하신 분들은 상한가 매매도 해보셨을 거고, 짝짓기 매매도 해보셨을 거고, 테마주 매매도 해보셨을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10년이 되신 분들도 뭔가 통찰력, 또는 초보자들에게는 지식, 오래된 투자자들에게는 통찰력, 이런 것들을 드리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일단 세상에 있는 기법도 저만의 언어로서, 저만의 논리로서 글을 쓰고, 직접 제가 글을 쓰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야 그거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거랑은 좀 다를 거예요. 저만의 해석이 분명히 들어가 있으니까요. 14장은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입니다. 저는 3박자 투자는 본강의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재무제표를 보면서 가치 분석 잘하자, 차트 보면서 가격 분석 잘하자, 재료 찾아보면서 정보 분석 잘하자. 그런데
차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는 신고가 종목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래소 지수가 3000포인트 갈것 같아, 갈것 같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래소 지수가 신고가기 때문이에요. 신고가. 신고가를 뚫지 못했다면 3000포인트 갈것 같아 돌 맞을 소리죠. 바보 같은 소리죠. 그런데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이거 강세장 아니야? 이런 말씀 드리듯이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종목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은 이거 뭐 박스 고점을 뚫고 저기까지 갈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박스권을 뚫고 신고가로 올라가는 종목은 춤추는 것 같지 않나요?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은 바로 그걸 우리가 신고가 종목이라고 하고요. 신고가 종목에서 사실 여러 번 큰 수익을 낼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4장은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을 설명합니다. 15장에서는 공모주랑은 또 다른 개념이죠. 공모만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주식 매매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규 상장주는 공모주와 주식 매매만 하시는 분들의 딱 중간에 있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이 많은 종목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위험이 많다는 얘기는 수익이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재무관리의 기본이 뭡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높은 만큼 고수익의 기회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5장 신규 상장주 공략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 마지막으로 이세무사의 팔테크 마지막은 바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팔테크 중에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라. 9장 3박자 투자법. 왜냐하면 제 책 제목이잖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16장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입니다. 안 지나서나 주식 투자를 생각하는 주식에 미친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종목을 발굴할 기회가 많습니다. 마트에 가서 영화를 보다가 노래를 듣다가 심지어는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딱 건물 간판을 보면서 저 종목 상장 종목인데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우리 동네 왔다 갔다 우리 동네에 상장 기업이 있었네. 여기 좀 땅이 이게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마트 가서 야 이게 안 팔리던 라면인데 요즘에 잘 팔리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포함한 게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업무. 나 의사야. 그러면 제약바이오주의 애널리스트보다 더 질 좋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 바로 16장입니다. 자, 이렇게 파트 2가 끝나고요. 파트 3에서는 바로 성공 투자를 도와주는 꿀팁 8가지 8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경 많이 썼다 그랬죠. 책 쓸 때. 파트 1, 파트 2, 파트 3가 다 8가지로 되어 있어요. 파트 1은 8T 성공 법칙. 파트 2는 이세무사의 8테크. 바로 파트 3는 꿀팁. 8팁. 팁 좀 줘봐. 팁 드리겠습니다. 방송 한번 보세요. 그리고 책 한번 보세요. 팁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개나? 8개나. 그 8개의 첫 번째는 바로 주식 투자자가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자질. 특히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주식 투자자의 자질을 17장에서 썼고요. 심지어는 이 17장의 주식 투자자의 자질 그걸 이제 영어로 또 팔 탤런트라 그러죠. 역시 또 T로 시작하죠. 그 팔 탤런트 역시 여기서도 또 8가지입니다. 제가 팔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왜 제가 팔을 좋아하냐면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돈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은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18장 주식 투자자가 알았으면 하는 것들 주식 투자자의 지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19장은 주식 투자자의 심리. 사실 이 심리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심리 19장 이전까지는 다 주식 투자의 기법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썼는데 그런 거 다 알았는데도 나 수익 못 내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파트 3가 꿀팁, 8팁인 거예요. 그런 거 다 아는데 수익 안 나는데요? 2%가 부족한 거죠.
그 2%가 바로 이런 심리 같은 부분.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19장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주식 투자자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이 정도의 경험은 겪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걸 써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책을 보신 분들 중에 초보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또 경험이 오래된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방송을 지금 현재 보고 있으신 바로 당신 경험이 많으신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없는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20장 주식 투자자의 경험을 왜 써놨냐면 경험이 없으신 투자자들에게는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것 중에 이 정도는 한번 간접 경험이라도 해보세요 라는 의미로 썼고요. 또 야 나도 20년 투자했는데 근데 나 그런 투자 경험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경각심과 그렇게 오래 투자했으면서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라는 경각심과 또는 통찰력 이런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20장 주식 투자자의 경험 부분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21장은 주식 투자자의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의 구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하고 좋게 말하면 논리적인데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틀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제 책의 틀이 1 파트 1에서 8가지 단계 그리고 파트 2에서 8가지 기법 그리고 파트 3에서 그 이외의 것들을 팁이라는 꿀팁이라는 걸로 묶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21장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묶음이 필요 없었다면 이 21장은 어떻게 보면 1장에다 쓰고 싶은 이야기예요. 왜? 보세요. 동기부여가 왜 중요해? 부자가 왜 되고 싶어?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돼? 과연 당신은 성실하게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주식이랑 상관없는 다른 분야에도 다 똑같이 해당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는? 왜 대학교를 가고 싶어?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어? 이런 물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물음, 또 그 물음에 대한 해답 이런 것들이 바로 동기부여거든요. 그럼 동기부여가 돼 있는 주식 투자자와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주식 투자자의 결과는 천지 차이죠. 고3 수험생이 나 대학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고3 수험생과 대학 가면 뭐해 나 대학 안 갈래 라고 생각하는 고3 수험생과는 당연히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 대학 안 갈래 라고 생각하는 고3 수험생이 굳이 대학 갈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나 부자가 되기 싫어. 나 주식 투자 성실하게 안 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돈 못 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21장은 뒷부분에 있지만 가능하면 기본 마인드로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과연 내가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장 주식 투자자의 투자 일지는 제가 2년이 좀 넘었네요. 2015년 1월 정도에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제 블로그 제목은 이세무사의 주식 투자 일지였어요. 지금 블로그의 제목은 사실 책 제목이랑 맞춰서 바꿔서 지금 블로그 제목은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삼박자 투자법인데 처음 블로그 만들었을 때 그리고 한 1년 반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이세무사의 주식투자 일지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운영했고요. 사실 블로그를 처음 운영했던 이유도 뭐 남에게 내 투자 일지를 보여줘야지 라는 보여주는 목적보다는 제 스스로에게 아 나 요즘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거 아니야? 2년 전이니까 뭐 주식투자 한 18년 정도 18년 지금 욕한 거 아닙니다. 한 18년 정도 했을 때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약간 고민에 휩싸였었어요. 아, 나 지금 주식투자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닌가? 계속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이세무사의 주식투자 일지고 그 이세무사의 주식투자 일지 블로그에 매일매일 글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트 있죠? 공감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러면서 온라인상으로 소통을 하고 또 그 소통했던 이웃님들을 얼굴을 한번 뵙고 싶어서
오프라인에서 또 한번 강연회를 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지금 책을 쓰게 되고 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여기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만큼 투자 일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3장은 바로 주식 투자자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공부는 사실 효과가 없잖아요. 억지로 운동하면 하기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억지로 공부하면 지루하잖아요. 억지로 운동하면 힘들잖아요. 억지로 주식 투자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억지로 하는 개념보다는 좀 재밌다. 이거 내가 몰랐던 거 이렇게 하니까 맞네? 좀 보람도 느끼고 지적 호기심도 좀 충족하고 그런 즐거움을 갖자는 측면에서 23장 주식 투자자의 즐거움으로 목차를 한번 짜봤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3의 마지막 그리고 총 24장 중에 마지막이 바로 24장 주식 투자자의 성공입니다. 이 주식 투자자의 성공은 뭐 전 세계적으로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미국의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성공 노하우나 뭐 그런 것들을 이 책에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요. 성공한 수많은 주식 투자자 중에 단 한 명, 장안의 화제 삼박자 투자법의 저자, 슈퍼게임 이세무사가 굳이 말하자면 성공 스토리라는 표현보단 그냥 저의 주식시장에서의 생존기 정도를 쓰는 마음으로 24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주식투자자의 성공이지만 그냥 한 투자자의 주식시장 생존기 정도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23장까지는 제 개인적인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24장에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책이 이제 끝나요.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면 끝나는데 책에 부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까지 설명드리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삼박자 투자법의 부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 1에는 실제 분석 사례라는 내용으로 제가 5% 이상 지분 투자한 샘표 식품과 그리고 또 제가 한 1년 전 작년쯤에 1년 정도 됐네요. 작년쯤에 그 핀테크 관련주 인터넷 뱅킹 관련주 중에 브리지텍 있죠. 그래서 그 두 종목 분석을 했던 내용들을 부록 1에 담았고요. 그리고 부록 2에서는 실제 제가 블로그에 작성을 했던 투자 일지 제가 직접 작성했던 투자 일지를 뭐 책에 나오는 발간 시점에 맞춘 게 절대 아니고 그냥 그 날 것 그대로 제가 원래 작성했던 투자 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 투자 일지는 어떤 틀이 없다고 생각해요.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일지는 일기예요. 남이 쓴 일기 보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제 투자 일지가 부록에 가 있는 이유도 책에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출판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투자 일지 23장에서 중요하게 다뤘으니까 좀 부록이라도 넣자 뭐 이런 관점으로 또 부록 1도 마찬가지예요. 부록 1 실전 투자 사례도 샘표식품과 브리지텍을 설명했던 이유도 9장에서 삼박자 투자법 썼는데 좀 삼박자 투자법 실전 사례 좀 집어넣자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부록 1에서는 부록 1로 첨부가 됐고 또 부록 2로 투자일지가 첨부가 됐고 부록 3에서는 바로 이제 테마주 분석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 관련주 분석한 내용들 그리고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업종 대표주 분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안의 화제 삼박자 투자법은 파트 3 총 8장에서 24장 그리고 부록 1, 2, 3까지 대략 한 40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책을 냈고 또 블로그와 카페, 팟빵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삼박자 투자법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촬영해서 제시하는 게 독자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모두 다 제 마음과 같지 않을 것이고 또 저만큼의 지식이 있지 않을 것이고
제가 겪은 경험을 같이 겪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 딴에는 쉽게 쓴다고 썼던 책의 내용들이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도대체 이거 뭐야? 지만 아는 내용을 썼어. 이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어떡하지? 사실 이런 고민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총 24장 내용을 뭐 한 장씩 설명을 하면서 좀 책에서는 친절하지 않게 넘어갔던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책보다 더 친절하고 책보다도 내용이 많고 책보다 더 초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또 잘생긴 얼굴로 화려한 멘트로 더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영상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요 다음 강의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총 24장 중에 1장부터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